I'm back to gay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종목 상담 방송 좀 해보겠는데요. 자, 아까 녹화가 제대로 안 돼서 다시 재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 최근에 많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재룡전기 다음부터 해림님 매수 시점을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13,200원에 매수하셨다 했는데 여기서 하셨는지 여기서 하셨는지에 따라서 분석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보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그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1000원 정도 손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8% 가까이, 한 7, 8% 손실 중인데,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1, 2, 3, 4, 5 형식의 엘리어트 5파도 완성되고 A, B, C, 자, 이렇게 길게 보시면 엘리어트 파동이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인데, 이렇게 급등했을 때 안 쫓아가신 건 잘 하셨고요. 자, 아까 제가 매수 단가를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19,000 얼마라고 하셔서 제가 억수로 흥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13,200원이라고 다시 확인해 주셨으니까, 일단 매수 포인트를 가지고 만약에 13,200원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 13,200원은 그나마 나쁜 위치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외에는 여기 13,200원도 나쁘진 않은데, 자, 어느 부위에서 샀는지 말씀을 안 해주시니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죠. 그러면 자, 여기 밑에 보시면 5,000원에서 여기 2만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3배, 아니 3배가 아니죠, 3배 맞죠, 3배 정도 상승한 상황이고, 그 상승하기 전에라 하더라도 13,000원이면 5,000원을 빼게 되면 8,000원 정도니까 대략 40, 50%, 170% 이 정도 상승한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따라가셨다 하더라도 밑에 이평선들 지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으나 상당히 고점에서 따라가신 것일 수도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는데 이만큼 못 먹고 지금까지 상황 왔다면 참 더욱더 가슴 아플 텐데, 그것은 아니라고 일단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보다는 자, 다른 가격에서 물려버리는 경우도 더 많으니까 일단 뒤쪽이라고 저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매수 시점이, 앞에 방송 제가 한 것도 보면 매수 시점이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자, 여기서 대응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 이제 상승 이후에 조정 좀 받고 재상승하려는 위치니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20일과 60일 깨진다면 이제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매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오늘 본전 임금까지는 왔다가 또 밀렸죠. 잠깐 한번 볼까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위에 이평선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60일과 20일이 이제 꺾이는 지점에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매수가 정도가 상당한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강한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 모르겠으나, 밑으로 처지게 되면 11,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고, 심하게는 많은 때까지도 밀릴 수 있다. 여기 있죠. 그래서 내일하고 상당히 중요한 변곡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여기 일단 단기 11,280원 정도만 깨지 않는다면 본전권까지는 한번 시도는 넣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기관은 외국인의 매수가 별로 안 잡히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3개월 누적으로 해봐도, 자, 지금 거의 19만 6천 주면 지금 12,000원에 19만 6천 주 같으면, 자, 23억 정도 밖에 외국인 누적 금액 23억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외국인 기관에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좀 더 다음부터는 기관 외국인이 많이 매수해주는 종목으로 좀 접근하시자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 현재 여기 본인 매수한 가격 13,200원대가 강력한 저항대고 이것을 돌파하면 15,000원 인근까지는 갈수 있겠으나 현재 강력한 저항선 돌파 시도가 나와야만 15,000원까지 수익권으로 갈수 있다. 만약 11,200원 여기 저점 깨져버리면 만원대 인근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양이니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